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모두 자리로 와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성경이 있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성경을 다 챙겨서 어서 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짠, 친구들. 그렇다면 지난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아멘. 이어 말씀을 아주 또박또박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설교 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왔어요.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저기, 선생님, 제게도 그 물을 주세요.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샘물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방금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다들 나와보세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맞아요.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다 잘 봤죠?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어요. 바로 유년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유년부 이름은 온누리 홀리 키즈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거룩한 습관을 하고 있죠?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매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지난주 다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도 모두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모두 외쳐볼 거예요. 자, 우리의 구호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홀리 키즈 라고 구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호를 가지고 예배의 시작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오늘은 예배 마치고 함께 외워보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설교 전 영상을 봤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음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가셨어요. 사마리아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직접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우물가 곁에 앉으셨어요. 바로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이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나도 그 물을 마셔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셨고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해가 아주 뜨거울 때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더울 때라서 사람들도 밖에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까지 오셨던 거랍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기쁜 소식. 두 글자로 말해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났나요? 친구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사실 예전에는 입으로만 전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의 말로 성경을 적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윤영부 친구들 모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도사님은 아주 아주 기쁘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혹시 저는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반짝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별 그림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에요. 과연 어떤 별 그림이 정답일까요? 맞아요. 바로 1번의 그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원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짠! 유년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의 예배도 잘 드렸나요? 우리 오늘 함께 드린 예배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배운 유년부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다음에 나타난 영상과 함께 외쳐볼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구호를 외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 드리는 가정예배에서는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